미국 애틀랜타 자코리아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았다 흐려졌다 하는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15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398명, 확진자가 29만 6,83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14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1,571명, 사망자가 48명, 입원자는 271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만 6,66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870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62만 9,090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3%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9만 79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만 6,360명, 퀸넥 카운티가 2만 6,019명, 카카오니가 18,601명, 디켓 카운티가 17,698명, 홀 카운티가 8,444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드 통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676만 7,454명, 누적 사망자는 19만 9,666명, 완치자는 404만 4,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자코리아 뉴스 장기미입니다.